안간 장날이 왔습니다. 저희 집 안간 장날은 무슨 육구 뭐 이런 거 있죠? 사구. 그래서 한번 물 한 잔 드세요. 아 맞다. 장아찌. 아 나는. 얼마나? 저도 미역 줄기. 다시마는 별로다. 전화 주세요. 사장님 계시네. 그 안에 차려봐. 얼음 필요합니까? 얼음 있어. 잠깐만. 저 깻잎도 양념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거요. 그냥 먹으면 되나? 그러면 깻잎 몇 개, 아, 깻잎 집에 있긴 있다. 집에 있는 거 같은데. 무하고 미역 줄기하고 다른 것도 맛있어요. 왜? 섞어서 한 얼마씩 사야 되겠다. 꼬지 안 해도 있잖아. 저희 육진이 같다. 그죠? 우리 친구 갖다 주자. 내 맘에 안 드는 거는 나도 싫었어. 내가 계속 되고 있다. 되게 양심적인 가게다. 임시 농군 안강 장아찌. 아, 다 주세요. 언니, 이것만 해도 5,000원 되는 거 알죠? 경주도 보이지만 이름도 안 보일 것 같아. 경주 아랫장에 팔문 앞에, 아랫길 구문 앞에 있었어. 언니도 그렇게 줄까요? 저는, 요거는, 예, 선생님. 저는 만원 맞지? 네, 언니 두 개 만원. 저는 요거까지 같이 주고. 요거하고요. 무하고요. 무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그다음에 그다음 그 뭔데요? 아까 아, 예예 예. 들어가 예. 만원 하면 되겠네. 네네 네. 언니 처음이죠? 저 두 번째. 두 번, 그럼 데려와 언니는 데려와 가. 뭐 드릴까? 마, 저도 미역 줄기. 그냥 미역 줄기로 합 드릴까? 아무거나 더 주셔도 돼요. 그냥 알아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줘. 아, 이거. 이거는 뭔데? 몰라요. 이거는 뭔데요? 이파리 종류를 좋아하시구나. 그럼 내가 조금 우리 신랑이 해. 좋아할 것 같아 가지고. 시골 사람이니까 아니 이파리 종류가 아니 이런 거 좋아한다고요. 좋아해요. 그럼 언니 여기에 넣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죠? 아 그래 다시는 이것도 맛있더라. 이제 다 맛있어요. 우리 언니 뭐 드릴까요? 고콩니 잠깐만 계세요. 친절하신 우리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맛 안 보나? 예? 맛 안 보. 오늘은 안강 장날에서 화가 났는데 쌍아찌 사면서 덤으로 많이 줘서 화가 풀어졌습니다. 열무김치도 다 넣었다. 쪽파 더 없어요. 이 다예요. 큰데 많이요. 여기다 거실에 있네. 여 있네. 아, 여 있네. 이거 얼마예요? 7,000원. 싸네. 보통 마트 많은 맛이야. 아유, 자기 쪽파 김치 담그면 됐나? 예. 고생, 이게 담으려면 고생하겠네. 다듬어. 그래, 하나씩 다 다듬으려 하면은 애 먹겠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 이겨주세요. 나 오이 좀 사야겠다. 오이는 어떻게 하나요? 네, 요거 하나 주세요. 근데 머리를 해줄까? 오이는 3,000원. 옥수수도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 오, 맞네. 그래. 족발. 족발. 전복. 20개 만원이요. 한 마리 500원.
우리 얼마 전에는 한국 선물이 왔는데 부산까지 갖다 주고 왔다. 여기는 누룽지, 숭늉 가루. 뭐야, 요즘에도 이런 거 있다, 야. 네, 그거 보기 드문 그거. 아파트 자수 왜요? 온폐 적석 조각. 글씨 잘 하시겠다. 진짜 보기 드문 그다. 콩가루는 미숫가루도 다 먹어가긴 하더라. 잠깐만. 안강 농협에서 아, 매일 참기름. 여기? 이제? 미숫가루 있어요? 미숫가루. 어떻게 해요? 미숫가루 주세요. 어떤 거예요? 뭐요? 미숫가루. 아, 여기 있네요. 매일 참기름집. 미숫가루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말씀하시는 게 싸우는 줄 알았어요. 쥐, 두더지, 나프탈레. 어마마. 네, 이런 거 하나 사야 된다. 여기가 날렵한 거. 우리 신랑이 무뚝뚝하다고. 이게 날렵한 거. 이게 날렵하네. 말려워요. 전부치고 하려는데, 많이 이게 무뚝뚝해져 가 있더라고. 이거 전부치지는 게 못 붙인다. 그럼 뭘로? 그거 쇠로 된 거 사라더라. 그래, 안 되니까. 아, 맞나? 나무가 안 되니까. 나무 두껍잖아. 그럼 저. 아저씨 말이 맞지? 쇠로 된 거 맞지? 나는 잘 되는데, 애들 그려놨더만. 아저씨 말 100% 맞네. 그럼 니 혼자 해라, 이러더라. 일로 가나? 아저씨 말이 맞다고. 쇠로 돼가고 납작하고 착착 붙이시는 거 사라고. 그런다. 여기 어디 화장실도 있나? 내가 어제 뭐 많이 먹어갖고 아침부터 계속 뺀다. 그러니까 살이 찍었나 보다. 맞지? 맞지? 아, 귀여워 죽겠다. 배추들 이렇게. 진짜 시골에 온 느낌. 이런 데도 마음 놓고 보면 고르고 있대. 집에 있을 때 저런 거 입하지, 그죠? 그러자, 나도 우리 신랑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거 있네, 잠깐만. 15,000원. 가겠네. 아, 그럼. 시에당 깔고 저것도 저거는 예. 이 요즘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게 나온다던데. 계단이야? 이거 착각착각 해가 좀 그런 건 아직 없어요. 저거는 여행 체리야. 저것도 맞다. 이거요? 네, 네. 가격은 똑같아요. 아니요, 저건 6만 원. 이거 아, 그러니까 아니 그 괜찮아 나도. 나 이거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고생 제일 멋있네요.
나 이거 그러면 하나 주. 이거는 천 원이라도 할인 안 해줍니까? 다 올랐어요. 올랐는데 만 원씩 나잖아요. 아, 우리가 그러니까 올랐. 너 여기서 기다릴래? 아. 야, 이런 잠옷은 시원하겠다. 아사는, 그자. 자, 요렇게만 들고 가봐야 내 목소리를 지키거든. 요 손으로 요렇게만 들고 가. 아니야, 들어오라고. 요렇게 들고 들고 있으라고. 그렇지. 어깨만 따라와. 뭐야? 나 가방 샀어. 가방 샀어. 비싼 가방 샀다. 등도 가리고 뒷판도 가리고 다 가렸다. 더 빠져도. 그래, 많이 내렸다. 오, 5,000원 근데. 나 지난번에 감자 두세 개 나는 거 5,000원 받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쪼매난 거. 우리 냉동실 안에 많이 있다. 그러다 보면 저랑 같이 있는 젊은 커플들 만날 수 있겠다. 오늘 어르신네들이 많아서 천천히, 천천히. 생강이 안 보인다, 그죠? 빡빡고 돌라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다 본 거가. 사과는. 대만. 이런 거 집에 심으면 잘 자르나? 많이 나가는 거를 우리가 나가. 일로. 이걸 모종이라 하지? 네, 모종. 조금만 심으면 혼자 충분히 뭐 자기 예식으로 심으면. 어디다가 심으놓으면 되나? 아스파스 같은 데 꽃밭 그 꽃이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흙도 사야 되잖아. 저 꽃집 가면 잘 사는 분이 막 오래 먹겠네. 그래, 저런 거 하나 해볼까? 뭐가 다 보고 안 맞아. 네, 우리 거. 이거 얼만데요? 5,000원. 너무 뜨거워서 갑니다. 맞다, 너무 뜨거워.
아니면 천천히 구경할 텐데 너무 뜨거워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스카프도 하고. 뜨거운 날의 장날은 어떤 분위기일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이거. 네, 그래서 강아지랑 싸우지 마세요. 오늘 지나가세요. 그래, 이제 모자 쓰고 해서 모른다. 내가 강아지를 안 봐야 된다. 아, 이거 지퍼차 너무 색깔 이쁘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 그게 있나 다른 데 있지. 그죠? 그냥 보지는 않았으면 마음이 안 상하지. 계속 눈이 걸린다. 그래. 아까 그러대. 아, 그럼 우리 아 오면 프로즈로 할게. 일하는 거 봐봐. 그때 막 열이 탁 받더라고. 어우, 진짜. 물 한 모금 안 주고. 그러니까. 다른? 다른 애들이야 저거 가면 움켜 있으니까 숨이라도 신나게 치지만 저들은 꽁꽁 묶어 놓고 안 그래도 안 갈 것 같더라. 그죠? 그래. 손이 뭐 죽겠다 완전히. 죽기가 팔지 차라리. 지도 나중에 저 차에다가 코로 때 계속 일 맛있게 말아 지나. 뭐야 자수시오야 복수에 물 찬 거 봐라. 어우 쌉싸게. 저 아줌마 할매가 아주 심술이. 그 할매 갔네. 어휴. 저게 금방 다 팔릴 리는 없거든. 강아지 그래 된 거 보고 누가 사겠노? 매출을 신고한다 하지. 할매라고 그냥 말을 막 하고 너 안 말해서 같이 나도 막 대들어 빌렸는데 못 이기든 이기든 하풀이라도 하러 와야 될 것 같아. 이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불쌍해 죽겠다. 그러니까 저런 게 얼마나 많겠노. 말을 안 해서.